아이씨, 야, 씨발, 내가 몇달 준비했지? 뭐, 10월 8일, 나 7달 동안 이별 준비를 했거든? 너 걔 인스타 봤어, 오늘? 봤지. 씨발, 아주 가관이더라? 개새끼, 진짜, 씨. 그 오사카 간 거 얘기하는 거지? 아, 졸라 빡쳐, 씨. 아, 졸라 빡쳐! 야, 손톱 다 버렸네. 야, 걔는 천상을 부르고 쓰레기끼리 잘 만나라 그러고, 뭐냐, 연애하는 1년 동안 바람 세 번에 환승이면 말 다 했지. 쓰레기지. 아니 씨발, 그것도 능력이야. 나 바람도 못 피잖아. 그게 무슨 능력이야. 저질들끼리 만나는 거지. 야, 잘 봐라. 분명 걔는 똑같이 헤어진다. 그리고 걔는 결혼을 해도 분명 그 모양일 거야. 그리고 몇 달 있다 너한테 연락온다. 뭐 괜찮겠어. 야, 풀지 마. 절대 안 풀지. 시간 지나면 또 마음이 해이해져. 별로 안 믿고 막 이해되고. 그래도 너무 풀지 마라. 아니 진짜 절대 안 푼다니까. 야, 씨발 내가 미쳤냐? 대가리에 총 맞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지. 절대 안 풀어, 진짜. 풀면 나 진짜 병신이야. 어, 알겠어, 알겠어. 가오리가 왜 가오리인지 알아? 내가 알아야 돼? 옛날에 이 한양도성 주변에 미아리고개 시장이 엄청 크게 번화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여기 성 안에까지 다 들렸는 거야. 그래가지고 임금이 북쪽으로 오리도 가라고 해서 가오리를 가오리